볼리비아 역사는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독립은 이제 1825년 20년대 이제 이때 이제 했는데 대통령이 180년 동안 공식적으로 취임한 대통령이 64명이에요. 임시 정부가 한 150개 들어서요. 평균적으로 보면 9개월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있어요. 보면은 세계 최다 정변 발생국.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지진 않은. 하지만 많이 쪼그라든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3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정말 이제는 골수 팬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아주 그 열성 팬들이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매주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채널 분리를 요구하고 있죠? 네. 저희가 허용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게 반란인 거야, 그런 게. 별게 아니라. 쿠데타치나. 그런 게 역적인 거고. 네,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준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유. 아주 좋아해 주시면 참 좋은데 또, 반란이라고 떠오르시면. 수계는 뭐야. 그러니까, 아니, 반란 수계가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반란 수계는 최소한 사형이야. 네, 역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리비아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볼리비아 얘기하다가 좀 넘쳐가지고. 네. 그때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뭐 볼리비아 얘기를 좀 이제 하죠. 어차피 네. 이제 항상 모든 나라의 마지막은 이제 역사, 정치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갔었으니까요.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 네. 뭐 당연히 이제 나라라는 건 나중에 생겼겠지만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맨날 헷갈리는 우리 남미에 뭐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고 맞아요. 예, 이게 뭔가 헷갈려요. 보면 이게 이 동네가 저 동네 같고 저 동네가 이 동네 같고 네. 보면은 남미의 문명 예 네. 그럼 뭐 마야니 마야 인카 그러다가 이제 옛날 아즈텍도 있고 네. 그러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비슷비슷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잠깐 상식 차원에서 네. 해가면서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거기 사람이? 일단 뭐 유적으로 보면은 한 2만 년 정도부터 사람들이 2만 년이요? 2만 년 전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근데 이제 2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뭔가 이제 모여가지고 뭐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흔적이 보이는 예, 흔적이 이제 있던 거죠. 이제 뭘 한 흔적이 제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뭐 밥 먹고 발굴을 해보면 사람들이 몇백 호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터, 예, 집터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몽골계 사람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 인간이란 존재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호기심이 많은 게 인간의 가장 어디 본성 DNA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나와가지고 중동을 지나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멀리 가신 분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저 밑에까지 이제 푼테 아레나스까지 가신 분들이 제일 지구 거의 한 바퀴 도신 분들. 한 바퀴 도신 분들이죠. 아니 아니 예전에 아프리카하고 남미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었대.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제 탄생 인류가 현생 인류가 생기기 전이고. 현생 인류가 생겼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에 모여 살다가 네.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저쪽 유럽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온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난 이제 네. 종족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좀 있다가 네.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쭉 가면서 그러다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남쪽으로 이제 먼저 빠져 나간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물 속에 잠긴 섬들을 따라서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거기 사는 거고 거기서 이제 호주까지 이제 내려간 거고 저기 북쪽 네.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넘어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제 시베리아를 지나가지고 알래스카 그 베링 해협이 이제 잠깐 옛날에 붙어 있을 때 이제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았으니까 그렇죠 걸어서 예, 걸어서 건너서 그 밑으로까지 이제 가는데 아 왜 추워서 어떻게 가서 그러니까 제일 신기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니, 중간에 뭐... 저문 땅 많은데 왜 안 정착 안 하고 거기까지 가요? 그렇죠. 밀려난 그러니까, 거겠지 밀려난 거. 밀려난 것도 있겠지만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많은데. 이게 왜냐면 저 끝에 정말 사람이 저기 어떻게 살지 싶은데도 사람이 다 살잖아요 보면. 괜히 한번 가보고 싶은 거구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뭐 몽골계 뭐 해가지고 이 남미 대륙에 온 인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도대체 뭘 믿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저 험준한 산악으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 어쨌거나 볼리비아에서는 한 2만 년부터 그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쭉 넘어온 그래서 그 사람도 인디오가 된 거죠 보면.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뭐 유적이 이제 좀 뭔가 아 얘네들 뭔가 좀 갈고 닦았어 싶은 이런 애들은 이제 BC 900년 이후에 쭉 등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뭐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국 시대라고 이제 왕이 등장한 네. 시기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왕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생긴 거는 좀 늦어가지고 이제
서기 한 12세기 정도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티티카카 호수 네.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마라라는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0년 정도 존속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잉카 제국은 도대체 언제 때부터 온 거야? 등장한 거야? 그러면은 잉카 제국이 이 볼리비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었던 거는 의외로 짧습니다. 한 15세기? 네? 15세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선 우리 조선일 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있다가 바로 그 스페인 애들 들어왔는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맞아요. 아, 잉카가 하자마자 고대전이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미 3대 문명이라는 게 이제 아즈텍, 마야, 그 다음에 잉카 이러잖아요. 보면은 얘네들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천 년 된 문명일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은. 근데 이름을 그렇게 고대 느낌으로 나겠죠. 우리가 그냥 고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뿐이지. 누가 고대라고 써놨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보면은 제일 북쪽에 그 멕시코. 아즈텍. 예, 아즈텍이에요. 아즈텍.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은 이꼬르 그냥 지금 멕시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보면. 아즈텍은 멕시코. 예. 그래서 아즈텍 문명 시기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은 한 1440년부터 한 1520년까지 100몇십 년.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몇 개의 왕국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그 왕국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아즈텍이 통합을 해서 좀 더 이제 큰 세력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 친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즈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인신 공양 문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라밋 같은 그러니까 예 그런 문화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실제로 아즈텍 왕은 이제 별로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왕족 회의,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선제우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출된 왕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굴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제일 북쪽에 있는 남미 대륙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아즈텍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의 멕시코 남쪽하고 이제 그쪽에 있던 어떻게 보면 더 약간 더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멕시코 그러니까 그 과테말라하고 멕시코 쪽이 더 위쪽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보면은 예 여기가 이제 마야죠 마야. 예. 중미네요. 예, 중미 쪽이죠. 중미 네. 이쪽이 이제 마야 문명이고. 근데 마야 문명은 이제 그 한 두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BC 한 500년 정도부터 그 기원 후 한 900년대까지. 이거 굉장히 긴데. 꽤 길었죠. 그러다가 한번 망해요. 얘네들이. 한번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왕국을 세운 게 이제 한 50년 정도 있다가 세운 게 서기 한 970년, 980년 정도부터 하다가 한 1500년까지 이제 간 거죠. 마야가 좀 오래됐네요. 그렇죠. 마야가 좀 오래됐는데 네. 스페인 친구들이 스페인 점령자들이 들어올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벌써 이제 쇠퇴를 해 가지고 나라가 많이 쇠락한 그래요? 어떤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준비가 그러니까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스페인에 뭐 들어가서 우리가 총소리에 놀라서 말 탄 사람에 놀래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문명의 흥망성쇠가 있는데 묘하게 이제 문명들이 좀 꼬꾸라지고 서로가 이제 분열이 이제 좀 이루어져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 외부에서 한 번의 힘으로 이게 좀 내려앉은 너무 어처구니없이 어처구니없었던 이제 그런 거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약간 많이 예, 그 전서부터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느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네. 어쨌거나 이제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이라는 우리 이제 숫자에서 영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천문학 점성술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20진법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명 중에서 가장 정확한 달력을 사용한 문명이 누구냐 그러면 마야 문명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 달력. 예, 달력.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2012년 뭐 멸망 예, 뭐 이제 예언했다 이제 뭐 예, 맞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정밀하게 재보니까 1년이 네. 365일하고 365.2421이에요. 24, 예, 2421인데 이 우리가 쓰는 이제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는 이 달력이 365.2425 좀 이제 근사치로 이제 가는 거고 네. 근데 마야력 같은 경우는 365.2420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 아까도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달력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 한 바퀴 돌아서 태양이 똑같이 어디서 왔는지를 딱 쳐다보는 일 없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걸 하냐 말이야. 그때 그 예. 네, 그러니까 1년이 정확히 며칠인 거를 알아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소수점까지 그죠? 그렇죠. 소수점까지 계산해 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별을 보고 아니면 태양이 뜨는 거를 어떻게 다 표시를 해 놓고 쫙 째려보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조금 더 큰 것 같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정밀하게 그거를 바라보고 매일 별을 보면서 야 별이 좀 이상해.
조별이 1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넌 연이란 단위가 아니었겠지만 그래 그럼 내년에 우리 같이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를 누군가 그려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는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되게 호기심이 많다는 제가 말씀을 첫 번째 드린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야 문명은 되게 정밀한 달력으로 이제 유명한 거고 그러면 남미의 문명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잉카 문명이죠 잉카 예, 그래서 뭐 잉카 콜라도 있고 요즘에 보면은 남미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잉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페루와 안데스 산맥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이쪽이 좌우간 그 잉카 문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1200년부터 한 1500년대까지 이제 쭉 있었던 건데 그 실제로 이 스페인 침략자 점령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이 친구들이 먼저 상륙을 이쪽보다 더 북쪽에 했었잖아요. 이제 보면은 저쪽에 이제 우리 서인도제도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전에 먼저 천연두가 먼저 내려왔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 남미에서도 교류를 했으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이미 천연두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타격을 이제 입고 있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그 스페인군 네. 예. 스페인 아저씨들이 이제 항체가 다 생긴 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네. 뭐 이미 상당 부분 내성이 있는 거죠. 물론 네. 이제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걸렸다고 100% 죽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미 그 전에는 천연두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잉카가 내부적으로 내란이 좀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피사로와 그의 이제 친구들 한 160명이 오다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점령을 당했던 160명한테요? 예, 160명한테 문명 하나가 이제 멸망을 당한 거죠 보면. 어쨌거나 이 잉카 문명은 뭐 도로망도 좋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문자도 남겼죠 그 매듭으로 이렇게 네. 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건 마추픽추 높은 네. 예, 이런 데도 있고 아, 너무 환상이 다 깨졌다. 난 옛날에 남미 문명의 유적들의 흔적을 보면서 예. 야 이거 한 5천 년은 됐을 텐데 이 우리는 정말 나라도 못 세우던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이런 걸 다 만들었네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훨씬 더 훌륭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수원성 세우던 시절과 별 차이 없는 시기네 이놈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대신 그러니까 이 남미 문명의 특징이 이제 바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라는 게 우리 너무 당연한 건데 바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량의 물동량을 이제 운반할 그 방법이 없던 거죠. 이제 뭐 사람이 들고 뛰던 그 라마나 야마죠.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등짐 지어가지고 가는 네네. 이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게 수레가 없었던,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문명이라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차가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때 당시 1500년대 유럽과 중국의 문명과 이 남미 문명을 그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오히려 뭐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이라든지 뭐 실제로 결과물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페루의 쿠스코 그러니까 잉카 문명의 이제 수도였던 데 가보면은 그 정말 집채만한 돌을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그거를 쌓아 올린 그 벽만 보더라도 저걸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게 거기군요 예, 쿠스코 예. 돌과 돌 사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가죠 아기가 딱 맞는데 예. 바늘도 안 들어가는 바늘도 안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맞췄나 그러니까요 이제 뭐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페루 쿠스코는 그 세상의 모든 티코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티코 경차? 예, 티코 우리 애들의 배울 거요? 타던 거 다 글로 가요? 예, 600cc짜리 경차 왜요? 있었죠. 쿠스코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티코예요. 옛날 잉카 문명 도로다 보니까 길이 무지정 좁습니다. 좁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교행을 할 수 있는 차가 몇 개 없는 건데 일본에도 경차가 있지만 자고한 제일 싸고 괜찮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린 다 옛날에 그 90년대 그 대한민국 도로를 누비던 차들의 마지막 그 종착지가 아 여기에요? 예 페루 잉카 문명과 함께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니 아즈텍 마야 잉카가 예 이제 저희는 헷갈리기도 하고 다 그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예 비슷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정말 큰 차이들이 있는 좀 차이들이 좀 있죠 아, 차이들이 있어요 예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인신 공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어떤 개념이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또 정교했던 문화도 있고 예예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잉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로망도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수술도 했던 이제 기록들이 있죠 뇌수술을 해요? 뇌수술 돌멩이로 뇌수술했죠 깜짝 놀랐어 나는 예, 돌멩이로? 예 돌 옛날 돌칼로 돌칼로 이렇게 보면은 머리를 아주 정확하게 원으로 도려낸 흔적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가리지 나미를 딴 거지 아 돌을 갈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문명이라는 게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있고 네. 어떤 거는 근데 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이제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맞추는 했나? 맞추는 쉽죠. 여기는 코카가 널렸던 나라 동네니까 오히려 그거 탕 끓여가지고 한 잔 이렇게 탁 먹고 하면은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옛날 파타도 했는데. 네. 마추픽추가. 마추픽추는 이제 그. 계속 마추. 하지 마. 네. 요즘 왜 그래? 어쨌거나 이 남미의 이제 문명들은 보면은 뭐 재밌는 면도 있고 좀 끔찍한 네. 면도 있고 사실 인신공양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 이 문명은 정말 야만적이다. 야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양인에도 인신공양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스케일이 달라요. 신청이 저 뭐 인당 좀 뭐 그런 거 다. 스케일이 달라요. 달라요. 네. 때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뭐 아즈텍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해요 한꺼번에 그럼? 네, 그냥 사람들을 쫙 줄 세워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걸 하는 게 예.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한 거,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사실 그 공동체에서 그 정도씩의 사람들을 좀 쳐내야 될 뭐 식량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썰들이 있죠. 일단은 네. 이제 종교적 제의지만 사실 종교적 제의 뒤에는 항상 이제 뭔가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권력이 그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먹는 게 주로 옛날 예나 지금이나 옥수수다 보니까 네. 단백질 부족. 아 이걸 그래서 그러면 인신공양 먹어요? 먹어요? 킹덤이야? 아 신장을 꺼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심장은 위에 이제 귀족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체를 이제 밑으로 계단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면은 아. 그걸 밑에서 이제 돌칼로 쳐가지고 나눠 먹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원인을 이제 종교적인 게 이제 뭐 포함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로테스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은 네, 네. 예. 시카리오네. 그래서 그거를 본 이 스페인 이 침략자들이 자고간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3대 문명이 쭉 존재를 하다가 뭐 결국은 이제 스페인이 와서 다 뭐 결국은 이제 망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망해서 볼리비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로 등장한 것들은 이제 1538년부터 이제 그 스페인이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부터입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545년에 이제 은광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해서 그 4,000m 되는 고원의 12만 명짜리 이제 포토시 이제 도시가 이제 생기는 이제 이런 시절을 이제 거쳤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볼리비아라는 동네는 상당히 강원랜드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일확천금을 꿈꾼 아 네네 예 한편으로는 이제 원주민한테는 개미지옥 같은 이제 이러한 이제 곳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네. 1780년쯤 되니까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원주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한번 독립투쟁을 이제 벌였으나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스페인 이 점령자들이 얘네들은 그냥 기계처럼 말 잘 듣고 순진한 애들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그래도 이제 내버려뒀던 그 뭐 인디오들 뭐 이렇게 추장이라든지 네. 좀 이렇게 영향력 있던 사람들하고 약간 내버려뒀던 것도 너희들도 다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인디오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소멸해버리는 이제 네.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가 이제 19세기 초반 이제 유럽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었죠. 18세기 네. 말부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푸우나 우리 나폴레옹 형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동쪽 서쪽을 마구마구 이제 하다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랑스한테 이제 점령도 당하고 여기를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뭔가 독립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1806년에 19세기 초반에 이제 독립 투쟁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인디오들이 했던 게 아니고 이 식민지에서 예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책으로 자유계몽주의라는 게 뭔지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국이라는 까마득하게 먼 곳에서 왜 우리를 자꾸 이러라 저래라 하는 거냐라는 데 대한 이제 반감도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독립투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잘 이제 되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뭐 독립투쟁을 딱 해가지고 바로 한 번에 독립이 딱 되고 이래서 촥 역사가 다시 이제 바뀌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 볼리비아 역사는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정리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독립은 이제 1825년, 20년대 이제 이때 이제 했는데 그때서부터 계산해 보면 한 180년 동안 네. 대통령이 180년 동안 공식적으로 취임한 대통령이 64명이에요. 3년도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산술 계산해 보면은. 근데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한 150개 들어서요. 180년 사이에? 네. 임시정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 지도자도 이제 또 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한 4년이나 한 6년, 뭐 길게 보면 한 10년씩 집권한 대통령이 이제 몇 명 소수로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끊임없이 또 이제 대통령 뽑았다가 너 물러나. 쿠데타 일으켰다가 또 너 치워. 그러다가 야 누가 대통령 할 거야? 아 나 죽기 싫어.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임시 과도내각. 다음번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이렇게 또 한 1년.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볼리비아가요? 예, 볼리비아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독립 이후 180년. 그러니까 1820년이니까 한 2000년대 초반까지로 계산해봐도. 그래서 이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있어요. 보면은 세계 최다 정변 발생국. 볼리비아. 예, 그래서 이 나라 역사를 저도 복잡하다는 건 알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지? 막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그래서 이 또 쿠데타가 있어서 이제 군사 정부가 꽤 길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쿠데타 딱 일어나면은 또 그래도 다 이제 형님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있고 좀 이제 군기가 잡혀 있잖아요. 네. 여기는 군사정권 시기에는 또 9개월 평균적으로 보면 9개월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A라는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점령 이제 자기가 했는데 이에 반발하는 또 암흑의 중령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밀어내고 또 내가 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저건 복잡하다. 뭔가 이제 혼란의 연속이 끝없이 이어지는 나라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지진 않은. 하지만 많이 쪼그라든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보면은 야, 여기는 되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립 갓 독립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닌데 예. 이런 나라 처음인데. 예, 이런 나라 처음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이제 인디오들 비중이 이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 간에 이제 어떤 좀 하나로 대충 묶이긴 했는데 같은 마을 아니구나. 예, 이제 서로가 이제 좀 괴리감이 드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종 그다음에 종족, 그다음에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묘하게 있는 데다가 이게 평야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누가 밀고 들어오기도 쉬우면 아마 벌써 밀려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근데 안데스 산맥 처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싸워봐야 자기들끼리 그 동네 사람들끼리 예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 누가 이득을 볼 것도 이제 은도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끊임없는 이제 그 갈등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이제 강력한 보면. 왕권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왕권의 전통도 사실 좀 약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잉카 문명도 그 페루 쪽이 이제 본거지였고 여기는 점령지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페루는 딱 가보면 아 우리는 잉카 문명의 후손이야. 자랑스러운 적통이야. 후손, 예, 적통이야. 이런 의제 의식이 딱 있는 거죠. 그런데 페루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은. 그래 우리랑 뭐 같은 인디오 어떤 계열이 옆에 이제 볼리비아라고 이제 봐주긴 하지만 이제 마음 속에서는 촌놈들 이런 이제 마음 속이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독립 이후에 이제 1836년에 한때 잠깐 이제 페루와 국가 연합을 형성하기도 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연합체를 결성을 해서 유나이티드 연방 비슷하게 한번 네. 해보자라고 했는데. 항상 그 남미에서 이를 안데스 산맥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때 끼어드는 나라가 또 칠레죠 보면은 칠레가 끼어들어서 니들끼리 뭉쳐서 짝짝꿍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렇게 또 개입을 하면서 니들 그거 파토 이렇게 해서 또 한 3년 만에 이제 국가 연합을 또 해체하기도 하고 칠레가 하락하지 예. 말라고 그래서 안 해요? 칠레가 이제 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가서 쥐어가는 거죠 동네 남미 불량배 칠레 그래서 칠레는 이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제일 잘 사는 나라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제일 깍쟁이 같기도 하고 항상 영향력을 여기저기 행사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밥맛 없는 지금도 잘 살아요? 남미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왜 잘 살아요? 나 메이드 인 칠레 제품을 사서 써본 적이 없는데 포도주 우리가 먹는 칠레 먹는 칠레 포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FTA를 체결한 나라가 칠레예요. 근데 왜 칠레를 냈을까요? 칠레? 네, 왜 우리나라가 FTA를 하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랑 했을까요? 교류가 많지도 않은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제일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 네. 봐, 칠레랑 해도 아무 일 없잖아. 이제 미국이랑 하자.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렇죠. 근데 뭐 아프리카 있는 나라도 뭔가 이제 해볼 수 있고. 아, 그렇지 또. 다 있는데 그래도 왠지 좀 볼륨은 있어야 돼요. 볼륨은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은 항상 FTA를 어느 나라랑 해보려면 농업 파트와 뭔가 결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칠레와 우리를 딱 쳐다보니까 아, 겹치는 거는 포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치명적인 게 별로 없구나.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계절이 반대예요. 우리 겨울일 때 그쪽으로 가니까. 아~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과나 뭐 수박이랑 부딪힐 일이 없지. 없죠. 우리 포도는 여름에 나오고 얘네가 포도를 저기 그 따가지고 우리한테 수출하면 우리 겨울 때 들어오는 거니까. 크게 영향이 제일 없는 나라로 사실 고른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 보면 교역량은 꽤 돼요. 왜냐면 칠레가 이제 그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많이 수입하거든요,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을 땐 좋은 스파링 이제 파트너였던 거죠, 이제 보면은. 거꾸로 칠레에게도 우리가? 그렇죠. 칠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파는 거, 우리 농산물도 더 팔고, 뭐 와인도 얘네들이 더 잘 파가면 좋은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공산품은 수입하는데 싸게 수입하면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님께서 이제 칠레가 이제 왜 잘 살게 됐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깔고 앉은 게 많고요. 뭐가요? 자원들. 칠레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고 그 좁은 땅에도 하필 많아요. 길잖아요, 대신. 수천 킬로 이제 길다 보니까 좁고 길지.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은 사실 뭐 깔고 앉아 있는 게 많아요. 자원이 잘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한테는 독재자 아주 피노체트. 예, 피노체트가 어떻게 보면은 독재를 하면서 중앙 집권 효율성 이런 체제를 이제 가면서 그 이제 지역 할거했던 어떤 호족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자기 땅 딱 차지하고 내가 왕국처럼 꾸리고 나갔던 이런 친구들을 상당 부분 이제 밀어낸 거죠 이제 보면은. 국가 통합을 한 거네. 그렇죠. 국가 통합을 하고 뭔가 이제 효율적인 중앙 집권 어떤 이런 체제를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칠레는 항상 이런 남미에 있어서 보면은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조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반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19세기 이제가 지나오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제 패배하면서 네. 이제 볼리비아는 내륙 국가로 이제 전락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럼 내륙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된 볼리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항상 꽁 대신 닭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꽁 대신 닭은 이제 그 떡국에 떡을 넣어 저기 꽁을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닭을 넣었다는 말이죠. 것처럼 우리가 태평양에 이제 막혔어. 부여잡고 이제 울고 있어봐야 바다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짱구를 굴립니다. 결국 강을 따라 내려가면은 바다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파라과이 쪽을 통해서 쭉 강을 따라 내려가 보면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대서양까지도 갈 수 있어. 오, 대서양 쪽이요? 예, 대서양 쪽으로. 왜냐면 안데스 산맥이 쫙 있으니까 안데스 산맥 이제 서쪽으로는 태평양이고 안데스 산맥 동쪽으로 어딘가 이 강을 따라 내려가 보면은 브라질 쪽으로 가겠죠. 뭐, 예,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든 동쪽으로 가든 해서 결국은 바다로 나가요. 볼리비아랑 파라과이에 경계하고 있는 이제 지역 이름이 이제 그란 차코라는 이제 동네 이름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좀 애매했던 동네예요. 이게 옛날 식민지 때부터 이 관할이 누구야? 식민지 이제 지배하던 애들끼리도 이제 통치하던 애들끼리도 일려단 거야, 이어단 거야. 그렇죠. 거. 그런 거죠. 이제 우리 그 접경지 경계선에 딱 있는 거죠. 보면 누구 관할이야 보면은 네. 이런 지역이었는데 볼리비아가 이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파라과이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잘 생각을 해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대서양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네. 그러려면은 이 파라과이를 좀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남미에서 제일 유명한 전쟁이 이제 삼국 동맹 전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처절한 국가 존립이 이제 힘들 정도로 아주 괴멸을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 씨가 말른 나라입니다. 거기는. 남자.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민 받았구나. 그래서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뭐 중혼, 다혼 이런 게 지금까지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이제 뭔가 빨리 복구를 하려면 남자 한 명에 여자는 많으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막 장려를 한 거예요, 이제. 일부 다쳐. 예, 일부 다쳐. 막 이런 언제 이제 말씀드리면 재밌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 일부. 근데 그 재밌는 이야기는 언제 됐습니까? 뭐 다음번에 할까요? 파라과이? 아까 뭐 아르헨티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볼리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한번 쥐어 터지긴 했지만 파라과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이 한 방을 맞았지만 쟤네가 더 우리보다 크게 맞았으니까.
파라과이 이 친구들도 내륙국 가죠. 그렇죠. 예,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제 그 불쌍한 내륙국가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던 차에 뭔가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그랑차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나요. 그래서 그 석유 메이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지만 대충 땅 생긴 모양새가 있어. 석유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 메이저들이 어떤 메이저들은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스탠다드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네. 볼리비아를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그다음에 로얄 더치셜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과이를 펌프질을 합니다. 보면 야 저기 있는 것 같아. 저기에 이들이 확실하게 관할을 하면은 우리가 가서 한번 탐사해보고 남에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양국 모두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싸움 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1932년 6월달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볼리비아랑 파라과이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의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석유 메이저 대리전이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석유 메이저들이 이제 국가 힘없는 국가들을 이렇게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근데 동원하는 군대 인력을 보면 마이너리그가 아니에요. 당시 볼리비아가 25만 명을 동원을 하고요. 25만이면 엄청 많은 건데. 네. 그다음에 파라과이가 15만 명을 동원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할 일이 없어져서 경험을 쌓고 있던 그러니까 장교단이 시원찮아서 졌다라고 이제 양국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에서 파라과이는 삼국동맹 전쟁에서 우리 지휘관들이 이게 영 쓸모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해지니까 그럼 수입을 해오자 그래가지고 파라과이는 이제 독일 지휘관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는 독일 지휘관을 데려오고 파라과이는 러시아 지휘관들을 이제 데려와서 초반에는 이제 화력에서 앞선 볼리비아가 이제 유리했습니다. 상대방을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 볼리비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땅, 낮은 땅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우리가 뭐 죽음을 앞두고 뭔가 국가적인 뭐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식이 좀 약한 거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네. 근데 그에 비해서 파라과이는 똘똘 뭉친 이미 우리가 한 번 졌는데 여기서 또 지면 정말 우리는 끝장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좀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 지휘관이, 러시아 지휘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통제를 이제 했던 거고 전쟁터가 벌어졌던 이 그랑차코라는 이 지역 자체가 네. 파라과이 사람들이 좀 더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던 거죠. 홈그라운드 예. 파라과이가 이긴 거죠. 그렇죠. 어쩐지 땅이 약간 볼록한 걸 보니까 예. 예, 파라과이가 이긴 거 같네요. 딱 봐도. 맞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볼리비아가 처음에 막 앞서다가 이제 상대방을 밀어붙이려고 막 가는데 이 그랑차코라는 지역은 강가에 있다 보니까 낮아요. 근데 볼리비아는 높잖아요. 네. 높은 데 있던 친구들이 낮은 데 오니까 우리가 폐활량이 좋아서 잘 뛰겠구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낮은 지역이면 병이 많죠. 보면은 풍토병이 많은데 습하고 막 덥고 예, 습하고 더운 거예요. 그래서 기껏 없는 살림에 동원했던 이제 전차들을 탱크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도저히 해치를 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치를 열어놨다가 이제 저격병들한테 하나씩 이제 죽는 일도 이제 쪄죽는이 그냥 쪄죽나 총 맞아 죽나 뭐 비슷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예 이제 고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과이 군이 이제 반대로 이제 안데스 산맥으로 이제 또 밀어붙이는데 여기는 또 이제 오르막길에 또 약한 파라과이는 예. 높은 지대에 또 취약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서로가 초반에 한두 번 막 공방전을 벌여가지고 이기고 지금 한 번씩 했는데 결국은 풍토병으로 이제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뭐 어느 전쟁이나 대부분 그렇지만 아 볼리비아 사람들이 양쪽 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풍토병으로 죽고 아이고. 파라과이는 4만 명 정도 죽고 그래서 당시 이제 볼리비아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네. 이제 한 6만 명 죽었다 생각하면 인구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한 100만 명 죽은 거네. 그렇죠. 인구의 한 2% 죽은 거예요. 우리 따지면 지금 같지만 1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는 사람 남자. 그 다음에 이제 20대. 이렇게 따지면은 큰 타격을. 그러네. 우리나라 군인 지금 다 더해봐야 60만인데. 예. 전군이 괴멸한 거예요. 전군이 괴멸한 상태죠. 이제 보면 거의. 그래서 어쨌거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니들 좀 그만 싸워. 그래가지고
뭐 휴전을 하고 1938년에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랑차코를 파라과이 땅으로 이제 가는데 아, 이게 대박 났네 여기는 파라과이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석유를 캐 보니까 안 나와요. 아니 석유 메이저들이 그렇게 꼬셔서 아, 전쟁했는데 석유가 없어요? 네, 석유 없어요. 석유 안 나요. 아, 예. 석유, 니나라 석유 없네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제 좀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랑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야, 니들 왜 싸운 거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아, 우리 여기서 이제 예, 좀 대서양 쪽으로 나가 보고 싶어서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좀 줄게. 나갈 수 있는 땅을 니들을 파라과이 니들도 동의해. 얘네들 너무 답답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 뭐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땅을 줘서 파라과이 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프레로토 부시라는 지역을 이제 일부 땡겨주긴 하는데 강을 네. 이게 바다 보니까 이 강이 뭐 제대로 운항하기가 쉽지 않은 강인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렇죠. 서쪽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야심찬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제 네. 대운하를 도대체 한 수백 개를 파야 되는 이제 이런 네. 안 돼. 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네. 이제 너무 힘든 싸움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남미 최빈국끼리 벌어진 싸움이었는데 마이너의 전투였는데 양쪽 다 치명타를 입고 더 이제 근데 이게 뭐 중변에 강대국이 뭔가 있어가지고 뭐 이득이 있었으면 개입을 해서 뭐 어떻게 됐겠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칠레나 페루가 좀만 놔주면 참 좋을 텐데 죽어도 그건 안 하는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볼리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의 전쟁을 연달아 쥐어 터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왜 졌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전쟁이 지고 나면 우리도 네. 시험 잘못 보고 나면 오답노트 꼭 만들어서 복습하라고 그러잖아요. 해보고 나니까 야 우리는 이게 국민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 저 새끼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는데 네. 우리는 이게 분열돼 있었어. 왜 우리가 분열됐을까? 우리는 볼리비아라는 국가 의식이 없어. 그럼 왜 국가 의식이 없을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게 뭐지? 저기서 석유 좀 나는 거 있고 뭐 저 지화자원도 나는 게 있는데 저놈들은 그냥 다 팔아가 갖고 가 그러면 저거를 왜 쟤네들 우리 땅에서 갖고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국유화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남미 최초로 이 들어와 있던 스탠다드 오일을 국유화시켜버립니다. 너 오늘부터는 국가회사야? 그렇죠. 국가 거야. 우리 거야. 그리고 인위적으로 공동체 볼리비아라는 국가의식을 뭐 불어넣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게 1952년에 이제 볼리비아 혁명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보면. 네. 예. 그래서 볼리비아 혁명이 되면서, 남미 국가로서는 발 빠르게 보통 선거제도 플러스 농지개혁 이런 것들을 1952년 단행을 합니다, 보면은. 누가 쿠데타 일으키고 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이디도. 예. 한 10년 정도 쭉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군부 쿠데타 정치적 교착 상태들이 이어지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김성모 화백의 그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1964년부터 한 2000년대까지 한 네. 40년 가까운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네. 야, 이걸 도대체 쿠데타가 도대체 몇 번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세보고 도대체 여기서 왜 이게 무너졌지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다 주무시겠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그룹의 그 저 지분 관계도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지분 관계는 딱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가서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이게 어디서 왔지? 하고 되돌아가서 짚어보면 되는데 이거는 네. 이제 익숙치 않은 이제 이름에 익숙치 않은 정당들의 그다음에 막 세력들이 막 등장을 해서 서로 합종연행을 합니다 보면은 한 세 개 정도의 세력들이 합종연행을 해서 어떨 때는 교착 상태가 되니까 임시정부 그래서 누가 합참하면 대통령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복잡을 해가지고 다 중간 생략을 하고 엄청 복잡했다 예. 하고 어디로 몇 년으로 뛰어넘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대로 21세기로 이제 갑자기 이제 워프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이렇게 뛰어넘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는 제 능력으로 한 2, 30분 내에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네. 예. 하여튼 어마어마한. 잠깐 막장 그 한 몇십 년 사이에는 상당히 막장스럽게 이제 갔던 거죠. 이제 특이하네 이제. 예. 이 나라 국민들도 되게 힘드셨겠네. 그렇죠. 정치가 이렇게 엉망인 뭐. 예, 당연히 힘들죠 보면은. 대개는 쿠데타로 정권 잡고 나면 또 나 같은 놈이 또 생길까봐 오히려 방비도 좀 하고. 그렇지. 피해 숙청을 하지. 자기 사람도 좀 심고. 그 좀 단돌이 좀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했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쿠데타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기존의 어떤 세력들을 내가 힘으로 싹 쓸어가지고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대가리 박어 이렇게 할 만큼의 힘이 없었구나. 그 군대가 뭐 거창한 힘을 또 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면전을 치르면서 그 당시 없던 없던 시절에 10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그걸 장악하면 그 다른 놈들은 없는 건데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청년 한 10대면 모으면 또 한번 정권 잡을 동네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던지 이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다만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원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점점 커지고.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어떤 시위가 있었냐면은 코카 재배 합법화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세력을 받아서 코카 단속, 콜롬비아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미 대륙에서 코카에 대해서 이 재배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미국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우리 안데스 산맥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갑자기 이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전통 문화를 다 말살하고 우리가 무슨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불 지르고 비행기로 농약 뿌려서 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보면은 여기에 그 공공요금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공공요금이 막 오르는 버스 요금 오르지 막 그 연료 보조비 없으니까 이제 연료 요금 오르니까 인상을 철회하라는 시위가 이제 덧붙여집니다 보면은 여기다가 당시 당연히 볼리비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항상 남미 국가들의 골칫덩어리는 이 공무원이에요 이 연금 이제 권력을 누가 탁 틀어지고 이거를 후들여잡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그나마에 끌고 가려면 관료라든지 공무원 사회를 잘 친하게 만들어놔야 되다 보니까 후한 연금으로 이거를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보면 연금을 좀 삭감해야겠다 그랬더니 또 당연히 또 공무원들 총파업부터 시작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혈 시위가 벌어지고 당연히 이제 시위대가 군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그러니까 이 볼리비아에서 말하는 10월 검은 10월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서 수십 명이 이제 총 맞아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그냥 그 윗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도 움직이던 것보다는 훨씬 이제 밑으로부터의 에너지가 이제 폭발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제 했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에너지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좀 확보하자 다시 이제 국유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동네마다 의견이 다 엇갈리는 거죠. 석유가 좀 나던 동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스나 이런 게 좀 나는 동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동네 그나마 먹고 사는데 이거를 전체가 다 나누면은 우리는 돌아오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이 벌어지다가 2005년에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이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 역사상 남미 역사상 첫 번째 이제 원주민 대통령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12월에 치러가지고 우리처럼 2006년에 취임을 이제 하게 되죠. 남미가 그 당시 이제 좌파 정권이 딱 들어설 때 좌파의 원주민 아주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도래했어요. 네. 왜냐하면 원주민이 많은데 원주민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정치적 안정 플러스 경제 성장이 이제 되고 국유 산업 국유화를 하고 재정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취약계층들을 많이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무슨 현금 살포 어마어마하게 해줘 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지어주고 네. 상수도 깔아주고 병원 지어주고 예방주사 좀 놔주고 네.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기득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퓰리즘이라고 욕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헌법 개정을 이제 해가지고 신헌법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제 예, 그 헌법이 이때서부터 네네.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보면. 그래서 이겨가지고 2010년에 이제 2009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취임을 하는데 네. 이 한 4~5년 과정을 거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하고 원주민 세력하고 이제 갭이 벌어져요. 원주민인데? 원주민인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짝짝꿍이 잘 맞았는데 밀어줬는데 밀어줬는데 이게 원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과감하게 그렇지.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없고 모랄이 없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모랄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내 이 정치 세력이 친한 애들도 좀 챙겨줘야 되고 내 세력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불만도 좀 잠재워야 되니까 또 인마이 포켓도 좀 해서 나눠줘야 되고 이런 거 되다 보니까 계속 시위가 이제 빈발을 하게 되고 네. 어쨌거나 그래도 다수당이었고 하다 보니까 2014년에 이제 다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그럼 벌써 이제 몇 번째 된 거죠? 2005년에 한번 했고 2009년에 됐고
2014년에 또 됐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헌법이 한번 이제 바뀐 거죠, 보면은. 바뀌었으니까. 야, 이게 이 사람이 더 출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벌써 두 번을 했으니까. 바뀐 헌법에 의해서 이제 두 번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헌법을 바꿔야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을 하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시 겁니다. 근데 48대 52로 의외로 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투표에서 진 거예요. 네, 국민 투표에서 진 거예요 보면은. 중정부장 들어오라고 해.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제 2019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선 출마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포기를 했으면 몰랐을 대통령이 이제 남미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공과가 있는 대통령 박수 받고 물러났을 텐데 국민 투표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헌법재판소를 이제 막 찌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이제 인적 구성이 각 주마다 선거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제 막 이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삼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되는 것 같은데? 위헌 신청. 그렇죠. 위헌 헌법에 대한 이제 해석이죠, 해석.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로기만 식으로 이제 땅땅땅 두들겨가지고 출마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2019년 10월에 작년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1차, 2차잖아요. 네. 근데 1차에서 과반을 못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 2위. 1, 2위가 국회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모랄레스 대통령이 있는 편이 많았어요. 근데 모랄레스 대통령이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 의회로 가면 쟤네들이 짝짝꿍을 해 가지고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갑자기 이제 개표 과정이 중단돼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남미 친구들이 가입한 이제 미주 기구라고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미주 연합체가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업조보로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봐도 너무한 거예요,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미주 기구가 지적을 하고 이 선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태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가 우리가 봐도 좀 이건 문제 있는데 사퇴하시죠. 어차피 이제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래서 본인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나라 안에 있으면서 있으려고 했는데 겨울 완전 멕시코? 그렇죠. 쿡쿡 계속 찌른 거죠. 여기 있으면 괴롭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멕시코로 이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해서 지금 이제 몰라스 대통령은 열심히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20년 5월 3일 날 이번 달에 이제 그 과도 정부가 이제 합의한 대로 대선을 실시해야 되는데 네. 대선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번의 이제 그 과도 정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과도 체계가 지난 2019년 이제 10월 달 이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 어떻게든 결론이 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또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제 그 사이에 과도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모랄레스 대통령 측근들을 잡아놓고 부패 혐의로 이제 뭔가 척결을 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작업을 하죠. 캠페인을 합니다. 이 부정부패가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날리는데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이제 보면은 니들을 까봐라. 보면은 니들은 안 그런 줄 아냐. 나 다 정보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원격 정치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우리는 참 솔직히 이해 못하거든. 이 모랄레스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해서 원주민한테 베풀고 신헌법을 제정을 해서 그러고 그냥 2014년 당선이 된 다음에 거기서 영예롭게 딱 끝냈으면 마무리가 조금 희미했지만 계속 참 우리 볼리비아라는 역사상 21세기 볼리비아를 한번 새롭게 끌어올린 그렇지. 인물이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쉬시다가 뭐 청 안 되면 다시 또 올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 금방 가는데 원래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걸 보면 참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 아니 근데 이 국가 권력도 그렇고 회사 같은 데도 있잖아. CEO로 이제 뭐 2년이 3년이 하는 분들 있잖아. 근데 아무튼 저분 이제 그만해도 된대. 그러면 만나서 물어보면은 꼭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 내가 물러나서 이제 다 개 죽음이야. 밑에 그 라인들 있잖아. 걔네들 성화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뭐 이 볼리비아란 나라가 저는 뭐 사실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워낙 이제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뭐 볼리비아나 페루나 뭐. 그래? 왜냐면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진짜 넌 다양하다고 느끼는데. 아, 왜냐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접경인데도 완전히 다르거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게 사진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볼리비아나 페루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대부분 배경에 계신 분들이 아, 누가 봐도 인디오 원주민인 인디오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비중이 높아요. 이게 약간 이제 친숙한 이미지죠. 땅따라하고 가슴 좀 그렇죠. 튀어나오고 다부진 인상. 그러다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누가 사진을 100이냐, 찍으면 100% 거의 백인이고 뒤에 배경은 이게 어디 뭐 이탈리아나 어디 뭐 스페인이나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고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가면은 완전 다르죠. 까무잡잡한 그러니까. 어떤 탄력이 넘치는 또 이런 그렇죠. 분들이 또 넘쳐나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로 좀 보시면은 그런 이미지가 쉽게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축구에서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트사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기후 조건이 되게 좋잖아요. 네. 상쾌하고 대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파스. 예, 판파스가 있으니까 치고 달리고 어떤 이런 그 축구가 속도감 있는 축구가 이제 능숙한 축구 거죠. 스타일이. 예, 국내 축구 스타일부터 어릴 때부터 하는 스타일이. 근데 브라질은 끈적하고 덥잖아요. 골목에서의 또 골목에서. 골목이나 모래사장에서 이제 주로 뛰잖아요 보면. 발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막 체력전으로 뛰면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은 바람처럼 뛰어다니기는 쉽지 않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넘치는 탄력과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 놀던 개인기 플레이가 물론 지금 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 이제 유럽 스타일로 다 변해가지고 큰 뭐 특징들은 없으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맞아.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축구에도 나온다. 그래도 이치 호나우딩요 이런 친구들 보면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조건이 좋으니까 아르헨티나는 유럽에 뭐 이탈리아나 엄마 찾아 산말리 이게 다 아르헨티나잖아요 보면 마르코. 그런 쪽으로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들을 잡아와서 커피 농사 짓기 좋은 이 브라질 대서양 변에 있는 대서양 여기는 흑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인종 구별이 그렇게 된 거고 네네. 안데스 산맥은 너무 높으니까 계속 인디오가 이제 많이 계신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디오 비중이 높은 이제 그런 나라. 박사님은 페루는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페루는 가봤습니다. 나는 브라질은 가봤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글로벌 팬데믹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우리 난민 한번 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장씩 나온다. 어느 나라 가고 싶어? 이과수 폭포가 있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2% 남미를 간다면 한 나라만 갈 수 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로 왜 가지? 미녀의 아 잠재의식 관련 아니야 그냥 뭐 그 나라 나는 진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다음 나라는 어디로 네? 어디로 갈까요 보면 아르헨티나는 왜 못 살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네.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로 이제 보고 가시는데 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까 참 그리고 우리 뭐 재밌는 얘기 그 그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아르헨티나 나 생방 좀 합시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볼리비아 드디어 이제 마무리 했고요 다음 시간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에바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 탱고 얘기도 하고 네, 탱고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